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4월 16일 목요일 마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합이고요. 코스닥은 2.15% 상승했습니다. 제 예측이 하루마코 틀리는 상황인데요. 반 이상은 맞았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락할 수 있는 조정권이기 때문에 인버스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던지고 나왔으니 전혀 뭐 틀렸다 할 수는 없겠죠. 한번 빠지고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그죠? 제가 맞추고 안 맞추고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코스닥이 의외로 지금 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항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729억 사줬고요. 기관도 134억 코스닥의 4주니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오니까 강하게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장막판에 매도폭 더 늘리면서 기관하고 손바뀜 나왔거든요. 5,677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363억 매수해줬습니다. 자,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 사주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게 가는 거겠죠. 자, 코스피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 선물은 오늘도 5,200개약 또 사줬습니다. 자, 지수를 상방으로 본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물이 3월 13일 이후로 한 달 여밖에 안 됐는데 78,000개약이거든요. 누적이. 그래서 이거는 밑으로 조지면 자기들이 손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플러스권 전환했고요. 다우 선물은 0.32% 상승, 나스닥 선물은 0.74% 상승입니다. 자, 원유는 크루드 오일은 20달러 인근에서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20달러는 조금 지지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현재 아직까지 개장 전인 나스닥 선물로 보자면 양봉 이후에 음봉 여기 120일과 60일에 지지하면서 양봉 시연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본장에서 크게 양봉으로 들어올린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또 양호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세부 종목을 한번 보자면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죠. KMW를 비롯한 5G 그리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비롯한 핀테크 온라인 결제. 자, 이거 더존비존 이것도 재택근무하고 연관돼가지고 상당히 기업 관련되어 있는 저 제품 파는 회사인데 여기도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와, 이 대반 뛰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넣어놓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은 안 따라가도 눌려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2차전지원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 우리 포트폴리오부터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 자, 하이닉스가 여기 위로 올라탄다면 한 82,000원권만 돌파한다면 위로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일단 의도적으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누르고 있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왜? 지수를 아직까지는 위로 세게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다른 2차전지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카오와 같은 네이버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 조금 강세 보이고 오늘은 2차전지가 완전 강세였죠. 그리고 남북경협이 오늘 강세였습니다. 여기를 이제 좀 강하게 보내면서 나머지는 뭐 적절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완전 불 뿜었고요. 자, 그래서 내일 정도에 만약에 시장을 강하게 한번 위로 쏘겠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일단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윗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져갑니다. 삼성전자도 5만원권만 딱 뛰어넘으면 한 단계 레벨업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오늘 외국인 기관 다 사들어왔네. 그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조금씩 관심 있고 외국인은 슬슬 사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퍽 하고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땡큐 하고 딱 챙기면 됩니다. 그죠? 매수가 인근이거든요. 하이닉스는 매수가보다 조금 쳐졌고 엔소프트도 매수가보다 약간 위인데 집콕주 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게임 하거든요. 자, 상승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매수, 지지권 매수, 그죠? 올라간다면 아, 69만원과 69만원과 70만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한번 아, 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K바이오랜드 아, 23,800원권에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여기 탄탄하게 지킨 거 보고 넣었습니다. 사놓았어요. 자, NC소프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양입니다. 자, 이것은 일단 25,800원권 정도에서 얼마나 강하게 치고 가느냐가 추가 수익이 얼마나 더 나는지가 중요한 아, 여기 관건이겠는데요. 60일 여기 20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위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니까 저기까지는 목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한 26,000원까지 정도만 목표로 하고 간다면 또 뭐 한 4-5% 또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일단 목표를 두고 있고요. 오늘 신규로 투입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면요, 외국인 매수세 쭉 들어오고요. 기관도 한 3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선물은 더 하니까 장마치고 더 땡긴 거 맞아요. 자, 셀트리온도 일단 지지부진하죠. 여기가 지금 고점 부위라서 상당히 한 번 더 치고 가기도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는 신규 매수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5일선을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5일선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원 중에 뭐 21만 6천원권에 사 있는 인원 던질까요? 했는데 그거 던지지는 마라.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5일선 강하게 이탈한다면 던져야 되겠죠. 근데 한 5% 정도 더 갔다 하니 적당히 뭐 처지는 건 너무 강하게 안 던져도 다른 종목에서 적절히 차익 실현한 이후에 뭐 추가로 투입 또 한 15% 정도를 추가로 해가지고 하면 단가 충분히 어느 정도 되니까 너무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일단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빠져도 20만원권 지키지 않을까, 20만 2천원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드는데 14,000원이면 거의 뭐 한 6-7% 이상 되죠. 그것을 다 감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짧게 끊고 다시 밑에서 받아 넣을 것인지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카카오도 여기 60일 인근에 우리 아침에 그냥 토하기 싫으면 던지자 하고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만 뭐 NC소프트에 엎어쳤는데 NC소프트가 그분 기준으로는 하늘님 기준으로는 한 5,000원 정도 더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65만원에 제가 의견 제시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 무리 없고 여기서 제시했거든요. 아침에는 상당한 변동성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라는 의견에 별로 후회도 없습니다. 아침에 보십시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더 빠지면 완전 다 토해내는 거거든요.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수익이 진짜 내 수익이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V자로 이거 완전 흔들어 놓고 위로 띄웁니다. 야, 이런 변동성이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코스피 200 선물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회원 중에 팀원 중에 알테오젠 이런 거 잘 들고 있는 분 있어요. 단타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위에서 적당히 챙겼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아침에 여기 인근인가 그랬을 겁니다. 처지면 여기 처지면 던져라. 안 처지면 그냥 홀딩. 올라가니까 홀딩입니다. 슈퍼맨 있습니까? 슈퍼맨 본인이 아난티를 들어갔다면 9,500원에 들어갔다 했던가. 그러면 여기 처질 때 물론 던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상한가 대시가 막 나오고 있으면 한 번 더 들어가도 될 만한 자리인데 뭐 챙긴 것까지 좋아요. 근데 내일 또 들어가겠다 한다는 거는 진짜 솔직히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곧 죽어도 한다면 위로 강하게 올라갈 땐 따라가지 말고 밑으로 처질 때
들어가서 리바운드 넣을 때 한번 끊고 넣는데 어려워요.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하기엔 되게 어렵습니다. 소탐 대실 할수 있다고요. 덜렁 들어갔는데 밑에 푹 빠지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꼭한번더 치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위험천만인데 왜 자꾸 만류를 하는가 하면요. 버릇을 자꾸 이 꼭대기 있는 거 이런 거 자꾸 따라갈 버릇 하면요. 나중에 한번 덜커덕 걸리면 처음 마음은 뭐 손절 가볍게 하지 싶은데 손절 안 하고 물타고 하다가 와장창 깨지면 거기서 올인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수 있는 대로. 저 알테오젠 전략 대로 잘 들고 가고 있다. 이것도 10만 건 정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엔지캠 생명과 이것도 얼만큼 좀 오긴 왔어요. 근데 여기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도 깨지 않으면 더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안 깼으니까 좀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다 왔다 생각합니다. 너무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어요. 자, 닥터K가 실제로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보름 정도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이 생각나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요 디스코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북한을 트럼프가 반드시 딜을 해야 된다. 보름 전에 이야기했어요.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는 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근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아무래도 대북 관계에 잘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고요. 여기 있는 종목군들도 빠르게 한번 돌려보면서 닥터K가 시장을 좀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추세를 돌려내고 안정적으로 가는 주도주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한 주도주들이 상승을 함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면 그러한 주도주들이 올라가는 것인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주도주 군들이 있어야 시장을 랠리합니다. 자, 한번 챙겨볼게요. 자, 카카오도 이제, 여기 박스권 정도인데, 강하게 푸시를 하죠. 한번더 치고 간다면 벨이 고신 상황 되거든요. 카카오, 관심 있고요. 실제로 매매들을 하고 계시고, 네이버도 여기 틀어막혀는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조금 다져놓고 한번 더 치고 간다면 괜찮아지는 상황이고, NH는 뚫었습니다. 아침에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미리 여기 보기 전에. KMW도 전고점 돌파합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도 눌림목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KG 이니시스도요, 눌림목 인근에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여기 60일 띠 넘는 조짐이고요. RFHIC도 20일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HFR도 딱 지지권에서 그냥 강하게 쏘아 올립니다. 셀틴 헬스케어는 아직까지 방향성 모색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나쁘게 조정받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문제라서 그렇죠. 적당히 내려오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상당히 셀트리온 삼행제는 지금 고점에서 따라가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올라가도 내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사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러니까 17% 먹었고요. 여기 찔끔찔끔 손절한 거다 빼도 누적으로 수익이에요. 셀트리온 제약도 저기 꼭대기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46% 먹었습니다. 욕심 없어요. 내려와야 됩니다. 농심도 딱 지지권입니다. 오늘 살수 있는 자리거든요. 오늘 살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리온도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대부분 올라갑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20일이라든지 전고점이라든지 다그 저항을 돌파하거나 지지권에서 강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SK 케미칼은 좀 고점 부위에서 조금 힘없는 모습이고요. LG화학도 여기 이제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SDI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장이 좋다는 겁니다.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저러한 주도주군들이, 저항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조금만 더 힘내면 더 간다는 거거든요. 저러한 종목이 더 가니까 그러니까 시장도 올라간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시총 상위 종목들이니까.
도전 비전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 많이 있던 종목인데 퍽 날랐어요. 그냥 스튜디오 드래곤도 날라버렸습니다. 와, 그죠? 블록체인 이슈 때문에 뭐 푹 빠졌다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가 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또 후광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특히 2차전지, 5G, 그죠? 뭐 음식료, 농심, 오리온 이런 정도, 그리고 기타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바이오 이런 쪽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이 제법 많이 있죠. 그러면 시장은 지금 현재 양호하게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인근도 한번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아직 관심 없어요. 삼성전기는 20일만 훼손하지 않으면 여기 박스권 예상이 되는데요. 제법 많이 빠졌고 별로 올라온 게 없으니까 기관 외국인 수급이 너무 안 좋거든요. 여기를 뚫고 올라온다면 10일만 이상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일단 가능성도 좀 있다 생각합니다. 뭐 살 거 없나 하다가 퍽 하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큰 손실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인원들 비슷한 단가 인근이죠. 그러니까 손실 보고 팔지 마세요. 저거는 그냥 들어가십시오. LG 디스플레이, 그죠?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현대차가 그죠? 15년 전에 주가입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따라갈 순 없습니다. 추가로 더 상승도 할수 있습니다만 좀 조정 받아야 괜찮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인근부터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12만 5천원권 중장기 가능하다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놓으면 된댔어요. 한번 사고, 두번 사고, 세번 사고, 네번 사고. 단가 여기에요. 올라가면 중장기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안 틀린다고요. 그죠? 자,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왜냐면 1등을 좋아합니다. 1등을. 자, 조선주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 뭐 돌아서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건설주 현대건설 이제 뭐 그죠? 대북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하려면 또 건설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주들이 낙폭 과대에 따른 메리트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통신주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관심 없어요. 자, 화장품 면세점 관련, 그죠? 이 면세점 신세계 하락 추세는 이제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중장기로 한다면 관심 가져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세계는 기관 외국인 좀 들어오죠. 시진핑 방한도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고, 그러면 한번 한한령이 거의 해제되는 분위기거든요. 중국의 유튜브를 할수 있는 유쿠에서 드라마 카테고리를 다시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를 다시 살렸다 그러거든요. 4년 만에. 그렇다면 뭐 중국 관광객들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된다면 다시 오고 한다면 신세계도 뭐 그죠? 갈수 있는 권역인데 당분간은 뭐 지지부진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갈수 있는 섹터가 있는데 굳이 여기 뭐 들어갈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모태신라 마찬가지고 LG생활건강도 강하게 갔다 그대로 딱 밀려요. 자, 화장품도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죠? 자, 마트 관련도 이마트 뭐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도 이마트는 이제 한번 돌아서 보려고 하는 조짐은 보이는데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 자사주 1조 원입니까? 매수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강하게 올랐는데 그대로 튕겨 내려옵니다. 현대제철 시원찮고요. 고려아연도 강하게 지금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LG화학과 같은 종목군들 이제 서서히 관심 가집니다. 서서히. 조금 늘려주고 하면 이제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종목 교체할 것 같으면 최상단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 자, 농심 오리온 이런 것도 할수 있는데 이제 뭐 그죠? 다른 종목들 돌아선다면 굳이 음식료에 들어갈 필요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도주는 아니니까요. 경기 방어 성향으로 경기 안 좋을 때 조금 방어했던 그런 걸로 강하게 올라갔으니까요. 더 강한 종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아, 정유 부분 뭐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만무하겠죠. 기름값이 폭락했으니까요. 그리고 아, 2차전지보다는 아, 정유 쪽에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별로 관심 없습니다. S-Oil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KC가 강하게 들어올리는데요. 일단 아, 상승 전환 초입 정도 놓았습니다. 이게 다져놓고 다시 추가 상승한다면 아, 괜찮아질 수 있다. 자, 네이버가 좀 틀어막혀 있어요. 카카오가 훨씬 좋습니다. 카카오가 돌파만 해낸다면, 그리고 눌려준다면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그죠? 네이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카카오. 자, NC소프트. 아까 설명했고요. 충분히 위로 갈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이것도 이제 돌려내기 직전입니다. 자, 음식료가 대체적으로 괜찮죠, 그죠? 왜? 매출이 뭐 괜찮을 게 뻔하잖아요, 그죠? 라면들 막 사재기 했고, 했으니까. 자, 하이트진로도 한번더 치고 한다면, 어,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 모양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KTNG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고웨이, 금융주들, 박살, 증권주들 별로, 키움 증권은 좀 돌아서고 있네. 자,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 아, 섹터들 한번 돌려봤고요. 닥터케이 관심 종목군들 아까 한번 같이 돌려봤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카카오, KG 이니시스 하이트 진로 봤다. 그렇지, 뭐, 어느 정도 양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적당히 매매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아, 뭐, 우리 팀원들 대략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 관심 종목이 다 어느 정도 다 아, 형성해 놨을 거라고 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 돌려보다가, 아, 추세 딱 만들어 놓고 이런 종목들 있으면 딱 넣고, 그렇게 하면 되죠. 남북 경협은 제가 아, 진짜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아, 남북 경협은 손대기가 좀 그래요. 사실은 안 좋은 기억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북 경협에서 몇번 당했거든요. 양치기 소년한테 몇번 당해가지고 남북 경협 좀 손대기 싫어요, 솔직히. 이제 하락수세 막 돌려내고 있거든요. 부산 산업과 같은 종목이 해볼 만합니다. 내일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눌려주면요. 만약에 딱 돌려낼 때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좀 그래요. 지금 현재. 아까 아난티 잠깐 이야기했죠. 이런 거 자꾸 따라다니면 안 돼요. 야, 남북경협이 드디어 한, 그죠? 그 오랫동안, 아, 비실비실 하다가 올라가네요. 그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의외로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장중에 좀 흔들림은 있습니다만 기관이 적극적으로 연기금이 방어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초반에는 마이너스 별로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코스닥은 슬슬 사들어오고도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이 한번더 코스피 쪽으로 강세를 나타내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198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1970 정도 여기 그죠?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는 플러스 유지 중이고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지금 진행 중인데 나스닥이 강세 더 보이면서 위로 만약에 딱 양봉 박아버린다면 내일 우리나라도 양호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던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지 마시고요. 좀 봐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